저썩을썩이니 깔깔깔 웃긴 하고 짜증난다 진짜. 눈앞에 있었다면 제일 먼저 죽여버릴 텐데. 그거 내놔. 여기. 에? 뭐야 이거? 가루 같은 게 엄청 묻었잖아. 그걸로 인형 목을 잘랐어. 아, 이게 뭐야? 토막 살인 사건 현장도 아니고 도대체 뭘한 거냐? 인형들 시선이 장치인 것 같아서 제게 향하지 않게 했어. 이상한 데 낯을 쓰질 않나? 난 감전당하질 않나?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구만. 반쯤은 잭 때문이야. 아이 시끄러워. 네가 좀더 빨리 주의를 줬으면 됐잖아. 빨리 가자. 주의 줬거든요. 소우요? 여긴 뭘까요? 잠겨 있어. 야, 문 열어! 대답이 없네. 어차피 그 여자는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지. 제가 네 건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 뭐? 전에 비슷한 거 물어보지 않았냐? 그렇네. 그런데 여기 사람들 어디까지 알고 있나 해서. 여기 있는 놈들? 기분 나쁜 녀석들이란 거 말고 몰라. 그래? 애초에 이동하는 것 빼고는 다른 층을 기웃거리진 않아. 가끔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긴 했지만 말이야. 하나같이 정상인 놈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 제대로 대화도 못 한다고. 정상이 아니야. 흔님, 리엘님이 주의 줬는데라고 얘기한 거는 이 게임 얘기한 거 아니에요? 후님한테 뭐라고 한게 아닌데, 내가 보기엔 후님 뭔가 찔려서 유유 네 레이첼이 잭한테 주의 줬다고 그 얘기한 거 같은데, 주의 줬는데 그 얘기한 거 같은데 후님 유유 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죽이고는 싶어져?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곳이나 찾자. 아, 그런가요? 누가 봐도 저건 저게 리엘님이 하니까 뭔가 진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주의 줬는데 왜 계속 뭐라고 하냐고. 근데 뭐 주의 줄 것도 없었어요. 아, 엄중주의라고 쓰인 분이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만. 정말 위험한 느낌이 들어. 여기서 위험한지 아닌지 생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야, 무시하지 마. 잭, 조금은 생각이란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간다. 역시 잭이랄. 뭐문 잠기는 것쯤 이제 놀랄 거리도 아니지만. 그러네, 바로 벽에 무언가 긁힌 듯한 흔적. 더러운 게 묻어 있다. TV가 잔뜩 설치돼 있다. 책상에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없고 장치가 있다.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 검붉은 잭. 넓게 혀가 꼬이니? 나 졸리니? 여기 있던 남자는 무기력한 주제에 발로 목숨을 짓밟는 어리석은 살인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고통을 느낀다면 그 발을 버리게 되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하니 결국 그 발을 영원히 지옥에서 헤매기 위해 혹사하는 어리석은 죄수. 흉측한 발의 남자래요. 아이, 알았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내가 힘들어할 거라고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막힐 또 소지가 있어요? 금고. 금고가 열렸다. 리모컨 같은 게 들어있다. 리모컨. 그거 말고는 없냐? 그렇네. 나도 들어갈 정도로 큰 금고에 코딱지만 하는 거 하나 넣어놨냐? 크기만 했지 쓸만한 거 하나 없는 금고라니. 최악의 대형 폐기물이구만. 요거겠지, 왠지? 리모컨. 그러지요. 안녕, 잘 지냈나요? 이건 죄수들을 위한 비디오랍니다. 지금부터 죄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 방에서 거행하는 체형은 약간 호화로운 방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밀폐성이 매우 높고 바깥과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문 유리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깰 수도 없어요. 그런 방안이 멋진 무언가로 가득 차게 된답니다. 그건 바로 죄수 여러분을 고통 없이 보내드리는 독가스랍니다. 아참, 물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제 자비를 담아서 아주 오래된 손대면 망가질 것 같은 가스 마스크를 딱 하나 준비했답니다. 마스크가 망가져서 독이 몸속에 스며들기 전에 탈출할 수 있도록 마음껏 노력해봐요. 탈옥법 또한 매력적인 죄수니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순순히 독가스로 죽어주길 바래요. 아, 맞다. 혹시 죽지 않고 질질 끌면 재미없으니까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지나면 좀더 강력한 가스를 선물할게요. 뿡뿡. 베베 뿡뿡. 시간이 대충 얼마나 남았는지는 TV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몇초 후에는 독가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 어쩔래? 설명에 따르면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 일단 빨리 가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정말 난항이 예상되는. 야, 내가 이거 써야 되냐? 이 가스 마스크는 코드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방을 조사하는 사람은 쓸수 없으니까 지금은 잭이 쓰고 있어. 아, 일단 알겠어. 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글쎄. 아, 글쎄가 아니야, 인마. 네가 죽으면 난 어떻게 나가냐고. 생각 좀 해. 그럼 좀 찾아보다가 교대하는 식으로 하자. 그럼 되겠지? 어쩔 수 없구만. 멋대로 죽는 것보단 낫지. 뭘 조사해야 돼? 틈 안에 매트리스. 좀더 틈이 크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건드려본다. 무겁기도 하고 바닥에 달라붙어서 나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어. 말을 건다. 말하기도 힘들고 뭔가 먼지 냄새 나고. 말 걸지 마! 말 걸지 말래. 같이 좀 옮겨주면 좋겠구만. 주변을 살핀다로 해야 돼. 손가락 쪽 바닥에 메시지 같은 게 저기 돼 있대. 어? 뭐지? 뭔가의 순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 아, 오, 아, 오, 아. 왼 아, 오, 아, 오, 아. 왼 아, 오, 아, 오, 아. 근데 어쩌라고 그랬어? 아이고, 말고. 내레이터 대화 아, 상자. 깜짝이야. 예. Y. 단, 아니, 뭐야, 이거.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뭔 소리야. 가위. 건드려본다.
아, 시프트를 계속 몇 번 눌렀더니 저 기능이 켜졌었어요. 저거 어떻게 열지? 문이 삐뚤어져서 굳게 닫혀있다. 저기는 더러운 게 묻어있다. 손으로 지울 수가 없어. 완전 달라붙어 있어. 뭔가 도구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 천. 아닌데. 가위? 아, 아닌 것 같고. 저울이 놓여 있다. 아, 뭘까? 뭘 해야 될까? 네임보드는 당연히 아닐 테고. 뭘 해야 되지? 아, 뭐해? 사람의 형태. 아,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왜나 우와 우와가 뭘까? 숨 쉬어져? 숨 쉬어지니. 생활용품. 그니까 잭으로 하고 싶은데 잭으로 안 되고 방독면이 하나밖에 없대요. 여기서 가위 쓸 수 없는 거야? 아우씨. 게이트 개표라고 적힌 기계. 카드 키를 써야 될 것 같다. 아, 시체 가위? 시체 가위? 아닌데요? 아, 매트리스의 가위? 매트리스의 가위였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열쇠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요요요요요 철사를 손에 넣었다. 잭한테 맡기래. 잭한테 맡겨 이제. 교대. 잭! 뭔데? 찾아봤는데 내 키로는 손에 닿지 않거나 힘이 부족한 곳이 있었어. 오, 그래서. 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독가스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교대해주면 좋겠어. 아, 그런 건 빨리 말해, 임마. 아니,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네가 죽으면 여기서 못 나가잖아. 그렇네. 네가 손이 안 닿던 데를 찾아보면 되지? 그렇네. 알았으니까 넌 여기서 숨이나 쉬고 있어. 뭐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녀석이 말한 게 위쪽 선반에 있는 건가? 부지깽이를 손에 넣었다. 부지깽. 더러워. 여기는 뭘로 해야 되나? 철사? 부지끼니? 이거 뭐에 쓰려고? 미안. 철사. 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럼 이번에 다시 시체? 건드려본다. 아무것도 없잖아. 게다가 발이 떨어져 버렸구만. 에? 아니야.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잘린 거였어. 어쩔 수 없구만. 이파리도 가져갈까? 발을 손에 넣었다. 됐고. 아이, 잠깐만. 주변을 살핀다. 오아오아였지 아까 이거. 뭐야? 안 열려! 이건 그냥 부순핀이 빠를 것 같은데? 부직갱이? 뭘로 부숴? 철사? 발? 이발 잘린 거 보니까 완전 매끈하게 잘렸네. 아, 그 끝이야? 이걸 어떻게 열지? 아, 발을 여기? 여기더라고요? 아닌데요? 여기도 아니고. 가운데 서랍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아, 저거요? 아, 저거. 저울추! 어. 여기 저울. 저울추, 아, 너야, 나야지. 저울추! 저울추, 왜 안 돼? 된 거 아니야? 저울추 왜 안 돼? 저울에다 저울추 넣는 거잖아. 어허. 발? 저울추에다 발? 안 되는데? 부직갱이로 환풍구를 뚫을 수 있냐고요? 환풍구? 환풍구가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위에 뭔가 있는데. 오, 안 닿잖아 진짜. 여기다 또 뭘 놔야 되나 그럼? 여기다 발? 뭘 놓지? 어? 뭐야? 아니구나. 천? 천 안 되고. 철사? 안 되고. 어, 뭐야? 자, 이거 이 글을 다시 읽어봐야겠어. 어? 뭐야? 글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철사도 그렇고 뭐가 지금 되게 많은데. 철사도 안 되고. 아, 별탄다님. 왜 거기로 왔어? 유튜브로 왔어. 어서와요. 팔도 안 되고. 부직갱이. 부직갱이도 안 되고. 부직갱이를 이걸 꼬셔볼까? 안 되고. 부직갱이. 어? 아! 아, 계속하니까 뿌개지는구나! 미쳤잖아! 미쳤잖아! 이거
그 주먹을 부시고 있어. 와, 갔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야. 아는 뭐가 있지? 안에는 청소년 브로시가 들어있다. 브로시를 손에 넣었다. 아이, 괜히 힘썼네. 별 시덥잖은 게 들어가 있어. 하겠네, 씨. 아, 스트레스라는 건가 이게? 아, 끝내주기 피곤하네. 나 이제 모르겠다. 돌아갈까? 교대, 교대. 야, 왜? 이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교대하자. 그래, 부탁한다. 가져온 건 여기 있어. 나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부지깽이 저울추 브러쉬 발? 브러쉬는 대체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브러쉬보다 뭐 불만 있냐? 어쩔 수 없잖아. 재밌는 것들만, 재미없는 것들만 있었다고. 아니, 알아볼게. 발. 흉측한 발의 남자. 여기 있던 남자는 무기력한 주제에 발로 목숨을 짓밟는 어리석은 살인범이었고, 죄를 깨닫기에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다 보면 그 발이 되지만 그거조차 하지 못하니 결국 그 발의 영혼이 지옥에서 헤매기 위해서 혹사하는 어리석은 죄수. 뭐 쓸데없는 얘기네요. 여기다 브러쉬를 써볼까요? 그렇죠. 더럽다고 했으니까. 그러지요. 브러쉬는 검붉은색으로 더러워졌다. 얼룩을 닦아낸 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죄를 범한 건 신체의 어느 부분인가 그걸 자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버려라. 저울에 그 부분과 죄를 올리고 무게를 갖게 하라. 단 혹시 그것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결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리. 그렇다면 여기에 발하고 저울추를 올리는 건가요? 발하고 발, 저울추. 꽤 무겁네. 저울이 뭐야 된 거야? 아이 진짜. 발, 그렇지. 다른 쪽에 저울추.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 오래된 건전지 랜턴이 들어있습니다. 건전지 랜턴을 손에 넣었다. 건전지는 없는 것 같아. 더 찾을 곳이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른다. 하지만 잭한테 상담해도 들어주려나? 말을 상담한다. 잭. 왜? 나갈 방 뭐 찾았냐? 아니. 뭐? 빨리 하라고. 그렇네. 그럼 뭔데? 교대하려고? 저기 말이야.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빨리 말해. 그게 나도 이제 찾을 곳은 아니서? 잭은 어디 생각나는 게 없나 물어보려고. 그렇네. 내가 생각나는 곳? 그런데 네가 뭐 찾았는데 내가 뭘 알게. 아, 그래, 한 군데 남아있었어. 어디? 벽 위에 말이야. 뭔가 구멍 같은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상자 위에 올라갔는데도 닿지가 않더라. 넌 당연히 무리겠지. 그렇네. 곤란하네. 야 레이, 너 거기까지 같이 가야겠다. 하지만 마스크가. 아까부터 독만 마셔대고 있다고. 이미 망가진 것 같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잭? 예, 발코니님 들어가요. 잘 자요. 맞구만. 가자고. 오울. 오울. 와, 진작에 던질 걸 그랬구만. 야,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찾아보고 오라고. 그래.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구멍이 나 있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두워. 건전지 랜턴이 있긴 한데 건전지가 없어.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안 되려나? 리모컨. 역시 나는 똑똑해. 이제 랜턴을 켤 수 있을 거야. 안에 들어간다. 줘봐.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왼쪽. 왼쪽으로 간다. 왼. 뭔가 구멍이 나 있어. 안에 뭔가 있어. 집을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 부지깽이가 있었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따로 있는 건가? 이 구멍 자체 열쇠 구멍인 걸지도. 어떻게 움직이지? 오! 어, 틀렸어. 왜 틀리지? 아, 여기서부터 왼 온가? 왼. 왼 아죠? 왼아. 오. 아. 오. 아. 오케이, 바리 굿, 바리 예르 굿. 구멍 안에서 카드키가 나왔다. 카드키를 손에 넣었다. 이걸 출구했던 기계에 꽂아넣으면 될 거야. 빨리 들어가자. 오, 나 좀 잘하는 듯? 그걸 출구 쪽 기계에 넣으면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럼 가자고. 그래. 야, 왜 그래? 눈앞이 어지러워. 뭐? 아, 제게 독이 퍼진 건가? 카드 내놔. 꽂으면 되는 거지? 그래. 가자. 제대로 따라와.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야? 어. 응? 잘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아. 카드, 구부러졌다. 믿을 수 없어. 설마 스스로 게임 오버 당하다니. 세상에 있지. 카드 넣는 방향이 틀렸잖아. 나 웃겨서 죽을 것 같아요. 닥쳐. 그딴 소리 할 거면 알기 쉽게 만들던가.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된 거잖아. 열기나 해. 아직 벌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죄수는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래? 그럼 강제 게임 오버인 걸로 해주지 않고 어쩔 수 없어. 규칙대로 더 강력한 독가스를 선물해줄게. 알고 있어? 독가스는 정말 비싸다기유. 이 사치스러운 죄수들 같으니. 자,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려줘. 저 사구려니. 잭. 뭐? 당신이랑 한 약속은 여기서 못 나가면 못 지키는 거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답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알았으니까 나 힘낼게.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진. 아니,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이대로면 다 죽어. 뭐든 좋으니까 해보라고. 이 가스는 가연성 가스일지도 아니. 시간차를 두고 발화시키면 폭발시킬 수 있을 거야. 건전지가 필요해. 랜턴에서 건전지를 꺼내자. 그리고 이 건전지를 연결하고 전기의 열이 흐를 물건을 붙여야 돼. 철사겠지 뭐. 그럼 그 열로 발화할 만한 걸 철사에 둥글게 감싸고. 그럼 천이겠지 뭐. 이거 안 부서지게 이 방 출구에 놔줘. 이러면 되나? 그래. 이게 뜨거워지면 폭발할지도. 뭐 무슨 소리야? 터지면 우리도 죽잖아. 그러니까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딴 게 어딨냐고. 있었어. 조금 좁긴 해도 튼튼하고 크고. 튼튼하고 크고 아름다워. 잭도 아마 들어갈 정도에.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디 어디? 어? 어디 들어가라는 거야? 여기? 어. 터졌습니다. 뽕. 제기랄. 뜨거워. 이제 나 빨랑 나가자. 레이첼도 똑똑하고 와섭도 똑똑하고. 죽이는구만. 야, 살았다고. 출구가 열렸는지 보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레이첼 13살 맞나요? 그러니까 맞아. 쟤 13살이랬는데? 드디어 냄새나는 방에서 나왔구만. 그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다니 말이야. 그 녀석 생각도 못했을걸? 야! 정신 차려! 그래? 나 도움 됐어? 그거야 뭐 폭발시켜서 싸그리 날려버렸잖아. 아주 죽여졌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야, 여기까지 와서 뒤지지 마라. 알았어, 괜찮아.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뭔 소리라는 거야? 괜찮아, 난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가자고. 죽으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가지. 알고 있어, 괜찮아. 걸을 수 있으니까. 문이 열려있다. 어,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다니 조금 예상 바뀐걸. 어, 굉장해. 짜증나지만 칭찬해줄게. 서비스로 문도 열어줄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열어야지. 제기랄 누굴 바보로 하나. 야, 이 앞은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빨리 따라와. 알았으니까. 좀 더 빨리 못 걸어? 야, 괜찮아. 아우, 젠장. 이 속도로 언제 가? 먼저 갈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이야. 그치만 나 혼자선 결국 막히게 될 게 뻔하잖아.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도중에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야? 힘내볼게. 뭐가 힘내볼게야. 힘내도 죽는 땐 죽는다고. 죽는 건 네 소원이겠지만 그러면 내 소원은 이룰 방법이 없어지잖아. 그랬었지. 그럼 더 힘내야. 네 머리는 좋으면서 진짜 무슨 인형같이 같은 짓만 계속하냐? 어떻게 하면 돼? 시끄러. 네가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각해봐. 맞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지러운 게 찾아들 것 같아. 야. 신쿵 할배님. 컴퓨터로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깜빡 잠들었다가 섭님이 야 하는 소리에 자다가 혼자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리엘님 주무세요. 여긴 카메라도 없어. 여기라면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빨리 쉬어. 그래. 자고 있으니까 완전 하얘서. 더 인형 같네 이 녀석. 말 잘 듣는 건 좋지만 대답은 그렇네 알았으니까 뿐이고. 기계냐? 재미없게. 그보다 난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냐. 아, 나도 아까 그 독이 들고 있는 건가? 쓸데없는 거 생각해도 소용없지 뭐. 나도 좀 쉴까? 꿈인가요? 저기 여보, 이번 달에 온 아이, 그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미 틀린 것 같아요. 그런가?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야? 그런가라니 어쩔 거예요? 정원에 대충 묻어놔. 또요? 괜찮아요? 이런 곳에 돈 몇 푼 주고 버리나 이따이. 누가 보러 오겠어? 그래도 싫다고요. 썩은 걸 만지기는 그렇잖아요. 어리광 부리긴. 아,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아직 살아있던가? 그 녀석 말이야. 화상에 괴물같이 된 녀석. 아, 그거요? 살아있어요.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쓰레기를 뒤지기라도 한 건지 정말 기분 나빠 죽겠다고요. 그럼 그 녀석한테 시키면 되겠군. 꼬맹이들 뒤처리는 꼬맹이들한테 시켜놓으면 돼.
그것도 그러네요. 전에도 시켜봤거든. 그놈 말 한마디 안 하고 묻어버리지 뭐야. 어머 정말요? 딱 좋지 않나? 음식 쓰레기가 없어져봤자 쓰레기통 냄새도 덜 나고 좋잖아. 일손도 부족하니까 살려두면 괴물도 다 쓸 때가 있단 말이지. 도구 같은 거야 괴물에게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걸로 문제는 해결됐구만. 나는 지금부터 영화를 볼 거야. 방해하지 말아줘. 정말이지 또 그 스플래터 호러 비디오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영화 재밌다고. 아무 생각 없는 멍청이들이 죽는 걸 보면 기분이 좋거든. 취미도 나쁘셔라. 난 그 영화 별로예요. 살인범이 죽지 않으니까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전에도 비디오 틀어놓은 채로 집을 비웠잖아요. 됐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넌 빨리 그 녀석 시켜서 시체나 치우게 해. 사연 제보 하셨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잭? 잭? 잭 잭? 잠센 잭 잭? 어? 일어났어? 잭? 이제 걸을 수 있지? 그렇네. 꽤 괜찮아졌어. 그럼 가자. 너 때문에 짜증나는 거 봐버렸다고. 아, 잭의 과거 이야기. 그렇군요. 살인마에게 이렇게 또 있잖아. 모처럼 여길 지나가니까 한 번 더 물어봐줄게. 감옥에서 평생 사는 건 어때?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귀찮게 슬리. 어차피 가봤자 좋은 걸 못 볼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묻지 말라고. 아무나 매정해라. 날 즐겁게 해줄 도구가 될 마음은 없는 거야. 뭐? 도구는 말이야 당신들을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웃겨 죽겠거든. 꽤나 이상한 약속을 한 모양이야. 위태위태하고 서로의 사정을 서로에게 떠넘긴 뿐인 약속.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가 도구에 친하지 않아. 하지만 진짜 도구는 누굴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나 모르겠어. 못했어. 그러니까 죄수인 거겠지. 죄수다 와서 마음에 들어. 게다가 멍청한 아이도 귀엽다고 쬐. 그럼 다음 양발을 기대하시길. 누가 멍청하다는 거야? 도구라. 젠장 짜증나기 시작했네. 잭? 지금 웬만하면 말 걸지 마. 가자. 철창 너머에는 길이 이어져 있다. 연기가 굿이라고. 처음 나뉜 길로 이어진 곳이려나? 왜 그래? 목소리 같은 게 들렸던 것 같아. 뭐가 하는 소리 들리죠? 감옥 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몹시 불결한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야 멈추지 말라고. 목소리가. 또. 오. 왜 그러는데? 뭔가 움직이고 있어. 사람 손 같은 게. 손? 평생 사육해 주겠다는 게 이건가? 뭐야. 밟은 것 뿐인데 문드러지다니 진짜 심각하구만. 밟아버렸어. 그 녀석이 말하던 사육을 골랐으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쓸 수도 없잖아. 도구 이하라고. 나보다 멍청한 놈이 있다니. 야 신경 꺼. 어차피 죽을 거. 죽은 거 같다. 뭐? 그러냐? 가자고. 별일도 아닌 거에 시간 뺏겨버릴 순 없어. 그렇네. 당황했죠.